어저께 저녁에 한 테레비 강의를 봤습니다. 거기 하버드대에 그 탈벤 샤하르 행복 박사의 행복 기술에 대한 강의를 잠시 들었습니다. 아이블리그 3대 명강이라고 하는 그의 행복론은 첫째로 관계 맺기, 두 번째로 베풀기, 세 번째로 집중하기, 네 번째로 극복하기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풀기도 이렇게 돈을 주고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거를 사라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대요. 근데 그 행복이 또 이제 그 다음날 지나면 다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면 그 없어지는데 이 돈을 주면서 남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이제 구제, 선물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근데 저녁에 지나면 또다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는 그래도 조금씩 행복 지수가 남아서 점점 커진답니다. 이분이 굉장히 했지만 기독교적인 이렇게 시각을 좀 가지고 해준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알아도 오늘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죠. 오늘이 선물이라고. Present is present. Do you know? 네, 현재가 선물이래요. 현재가 선물. 그래서 이네 가지를 다 실천하려면 고통이 따르는데, 우리 모두는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만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이거나 죽은 사람이라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성화를 넘어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데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구원의 사명으로 이어지는데, 구원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이제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큼이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거룩을 목적으로 놓는 이 세상은 알수 없는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의 사명으로 나가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구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구원의 사명이 신자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구원의 사명을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좋은 공동체. 즉,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남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 사명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명 공동체란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 공동체는 강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강한 공동체는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사장입니까? 부자입니까? 지식인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 우리 아픈 사람들은 참 이런 사람이 강해 보여요. 한 깡패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너무나 말실수가 많아가지고 100명이던 성도가 3, 4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분한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주일학교 부장집사가 주일날에 교회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가정이 떠났구나 하고는 목사님 마음이 이제 침울해졌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다른 여집사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부부가 부모님이 위독해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목사님께 미리 연락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이렇게 전해 왔어요. 그래서 후 하고 우선은 안심이 되었지만 목사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걸 그렇게 알면서 어떻게 그 집사한테는 전화를 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연락도 없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정말 서운함을 감추면서 이제 돌아서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그냥 확 부러져 버려라. 그리고 아차 싶어서
돌아다 보니까 그 여집사가 아직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들은 거예요. 들어. 그 표정이 들은 표정이에요. 이제 이 목사가 집에 와서 한숨도 못 자고 이제 날밤을 세웠어요. 월요일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될 그 집사네 외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제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이제 떠나겠다고 찾아왔구나. 케이크까지 사들고. 그랬더니 어제 못 나와서 죄송해요. 토요일이라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될까봐 연락 못 드리고 갔어요. 이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 집사가 부장내외 집사에게 당신도 주일 빠지지 말라고 목사님이 당신 빠지니까 너무나 아주 의기소침하시더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 다리 몽둥이 얘기는 쏙 빼고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는 상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중간 집사입니까? 다리 몽둥이 집사입니까? 강한 자는 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객관적으로 강한 자이지만 자기를 강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강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먼저 주어진 특권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특권을 직분으로 생각하고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직분 때문에 시험이 드는 자가 많습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목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건강지수가 결정됩니다. 앞에 말한 교회에서 강한 자는 먼저 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될 뿐인 그 중간 집사님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목사님의 연약함,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누구든지 우리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자입니다. 물론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무조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또 이상한 목사님도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떠나는 데는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강한 자의 반대 연약한 자는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 공동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4,50년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식구들끼리 멋있게 차려입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구역에 들어가도 구역 사람들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고 학연과 지연을 따라서 머물며 지경이 넓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양이 있고 돈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내 약점을 담당해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방법은 여기 오늘 1절 보니까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모임을 정합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지만 다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 모임을 갈까 말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보이는 모임은 절대 가기 싫어합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하고만 놀고 싶고, 그죠? 내가 한 가지라도 얻어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가고 싶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강한 우리는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위한 기쁨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조건 오냐 오냐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틴 셀그만의 책 무기력의 심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아기가 울고 보챌 때마다 이제 반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이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기는 자신이 한 어떤 행동에 좋든 나쁘든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은 자신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그 행복 기술에서도 그 집중이 있는데 아기들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휴대폰하고 문자하면은 아이들은 행복 지수가 아주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는 문자도 하면 안 되고 핸드폰도 하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이렇게 부부간에 집중을 해야지. 물론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얘기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집중해 줄 때 행복 그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미움보다 나쁜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예 맞아요 그렇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집살이 할 때 저는 어머님 말씀 항상 내내 했습니다. 아버님은 출근하실 때마다 너희 오마니가 까만 걸 하얗다고 해도 예하라오 또 까만 걸 하얀 걸 까맣다고 해도 예하라오 이렇게 당부하시고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앵무새처럼 내내 했습니다. 예. 근데 주님을 만난 뒤에 구원의 사명으로 어머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머니를 무시한 태도인지 알게 됐습니다.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점을 담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되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강한 우리 세 번째는 비방받을 때 성경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인간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도 이기지 못하고 식욕도 정욕도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와 상처를 끼칠지라도 내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중독과 습관을 포기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기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비방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 비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잠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지체를 섬겼는데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장이 또 개편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열심대로 섬겼는데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힘들게 죄를 고백하고 고난을 오픈했는데 그것으로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인내할 때 위로가 안위가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 외국에 사신 어떤 분이 큐티 선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우리도 서로 고난을 오픈하고 이제 기도하자고 했답니다. 근데 격려하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신앙의 선배들인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맞고 나섰습니다.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만 해야지 부끄러운 일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 당신은 은혜 받을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듣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나눔을 올리는 집사님에게 당신 주변의 그 잡다한 일을 그렇게 인터넷에까지 떠들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영성이 의심스럽다, 아무쪼록 네 주변의 일들은 가급적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기 안에 싹트는 미움과 판단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만남의 자리를 피하게 했습니다. 물론 오픈은 아주 아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예, 무조건 이거 큐티하니까 같이 나누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알맞게 찾아가서 내 고난으로 약재료를 삼아서 그들을 도우면서 해야지, 무조건 모여서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게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읽었다고 했어요. 역대상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서모와 가늠한 르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잘 되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안위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들 교회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와 성도들이 함께 기독교 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꽤 유명한 분도 있고 성공한 분도 많지만 방송에 나간 분들은 처녀로서 그때 암 투병 중이던 해옥자매, 그게 얼마나 이 치부를 드러냈는지 몰라요. 예, 또 장로님이던 아버지가 교회에서 치리를 받은 지난주 설교하신 우리 김 집사님, 남편의 외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 가정을 회복한 그 윤 집사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까지 나와서 하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또 우리들 교회 가면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고 함께 기도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우리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 저보고 여기저기에서 와달라고 초청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뭐 다른 이해타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죄가 이제 그 고난보다 고난이 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맞다고 증거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었어요. 전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의 그 위로를 실감합니다. 또 말씀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비방과 고난을 받아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위로를 얻는 사람들,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사명 공동체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있습니까? 또한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살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 혹시 비유만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성경에 위로를 맛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이겨내시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 이 목장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약점도 담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명 공동체 큰 두 번째는 뜻이 같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뜻이 같은 우리 공동체예요.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의 길은 지치고 어렵습니다. 안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가 길어질수록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예, 내가 제일 낫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겠어요. 한 마음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큐티인 맨 마지막에 보면 정신과 의사인 박성덕 씨의 접근과 반응으로 회복되는 부부관계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부가 연합하려면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접근과 반응이라는 것이죠. 접근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반응은 배우자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반응의 주체는 상대방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배우자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접근하면 상대방은 도망갑니다. 접근과 반응은 잘 시도해야 연합이 됩니다. 당신 정말 힘들었겠어와 누군 힘들지 않은 줄 알아?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지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이고 다른 하나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네. 1년 된그 새색 씨가 결혼하자마자 실직이 되었고 남편과는 아직도 처녀랍니다. 예, 한 번도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혼해야 될까?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혼해야 될까요? 예. 제가 예, 그런 부부가 또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부를 위한 사명으로 나가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랬더니만 아, 그 말씀대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미어지죠, 그죠? 예, 내 자식이라고 생각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부부가 뜻이 같아지기 위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장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나갈 때 부부간에도 연합하여 뜻이 같은 부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부부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교회적인 나눔도 있습니다. 한 목자님의 나눔입니다. 20년 동안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며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영적인 문제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돈과 인정받음을 포기해야 했다. 포기해야 했다. 당장의 풍족함을 누리던 것을 포기하려니 우리도 교회 와서도 계속 생색이 났다. 성가대 지휘를 하며 금전적 그 유혹 말고도 더큰 유혹은 수천 명 앞에서 멋지게 폼을 잡으며 지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도 계속 예전 교회에서 지휘하는 모습만 계속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휘를 할 건데. 지휘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죠? 이 모습, 이 노릇을 어떡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깨지고 끊어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휘문 성전 2층 맨 뒷자리에서 준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내 입술을 하나님이 부르르 떨리게 하시면서 꽉 막혀서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영적 어둠을 거두어 주셨다. 일순간에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었다. 뭐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의지도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셨다. 믿음은 긴 시간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일순간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 목자님이니까 잘 아시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에도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나이기에 양육과 목장 예배에 붙어가야 함을 느끼고 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뜻이 같게 하시고 한마음 한입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재주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예, 그냥 이 조선 회상을 번역한 정말 우리 재수생 모임 친구도 있고 예, 통번역 대학원 나와서 예, 정말 지금 이제 뭘로 쓰임을 받아야 되나 제가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받은 은사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드릴지 제가 기도 중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생기면 성가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휘문가역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쪽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휘문은 도저히 성가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성가대를 6개월 해보니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아무 양육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가대만이 인생의 목적이라서 트러블메이커가 6개월인데도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열악하기도 한데 없애자 이러고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완전히 우상이 돼서 전혀 못 내려놨을 텐데 제가 평생 성가대하다가 요모냥 요꼴이 됐기 때문에 성가대하다가 내가 너무 교만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다 찬양하자 전체가 다 찬양하자 좀 부족해도 전체가 다 찬양하자 그래서 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찬양팀 위에 평원별로 올라와서 뭐 한 달이건 이렇게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봐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한 마음 한 입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따지면서 100명이 모여서 이 100명의 의견을 소리를 내고 있진 않습니까? 먼저 주님과 하나 될 때 부부가, 부모 자식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까? 예. 실제적인 적용과 나눔을 계속 나누어 주시고 올려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코끼리 뒷다리 잡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의 솔직한 나눔. 예. 자, 세 번째는 사명 공동체는 용납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건강으로 인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치킨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가 치킨 한 상자를 들고 갔는데 얼마 후 놀란 얼굴로 다시 치킨 가게로 들어왔어요. 주인이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 치킨 상자 속에는 그 가게의 하루 매상의 현금으로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일부러 훔친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잘못 준 건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얼른 돌아와서 상자를 자기가 잘못 줬다고 밝혔어요. 주인은 놀라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은 신문사에 알리겠다고 근데 남자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직한 데다가 겸손하게까지 한 거. 그러니까 주인은 더욱 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완강히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거의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주인이 아니 왜 그렇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사실은요 지금 차 안에서 기다리는 여자가 아내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요 어느 한 면에 굉장히 우리가 열광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한 부분을 쓰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 부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남편과 아내 보고도 다른 한 부분을 잘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고 칭찬을 해줘야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냐?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도 예수 믿어요. 깡패 목사님도 목사가 되셨잖아요. 아까 한 부분 예수 믿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이 깡패 출신들은 굉장히 그 깡패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렇게 공감이 되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을 쓰시는 건데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거를 통틀어서 다 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 끝없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교회 나오고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서 25년간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7년 반이나 차이가 났대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지옥을 살기 때문에 건강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돼요. 병든 목사와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용서 화해하면은 창세기의 이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용납을 하려면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한 것은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차자에는 에브라임을 그렇게 편애를 하고 자기가 형들에 비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는 형들이 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그것만 생각했지 얼마나 자기를 아빠가 이뻐했는가. 얼마나 형들의 정말 그 소외감을 촉발했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불행한 피해와 가해 사건들이 생겼지만 이것이 금세 용서하고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용서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완전히 먹을 것이 바닥났어요. 그래야 화해를 할수 있는 토양이 생깁니다. 화해가 얼마나 어려우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다루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지위 권세가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화해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지 않는 자들은 다 일시적인 화해만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영원한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나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잠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적용해 보세요.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사명 공동체가 되는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다가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 자체를 놓으시고, 그저 모두가 여러분들은, 그러나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명 공동체 네 번째는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공동체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 성경의 모든 목적은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백성은 주의 백성을 만나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기쁨을 만들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즐거움의 이유고 주님만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예, 부부간에도 주님만이 기쁨의 찬송이 아니니까 이게 영원히 합칠 수 없는 평행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나 혼자만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내 옆에 연약한 자를 담당하다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들의 약점을 담당하며 더 강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추수감사헌금을 지금까지 우리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써왔습니다. 이번에 희문회 292명, 판교에 161명, 총 4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또 청년부와 청소년부 교통카드까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부터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 교회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더 힘든 열방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열방으로 전해져가는 주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품기만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어느 자매의 남편이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자매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아무개 자기 민망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댔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물이라도 갖다 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 당장 이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매는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다가 잠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쭈그리고 자는 남편이 너무 가엾어서 그 등을 쓸어내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일이 필요하다면 기쁘게 잘 감당해야 하게 해달라고,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남편에게 꿀물을 타서 가져다 주면서 무슨 일, 힘든 일이 있느냐고 많이 지쳐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를 많이 안아주라고 그러면서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가요 한마디를 했어요. 이것도 여보 당신 남의 여자 불렀으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아? 이게 접근 방법이 틀린 거죠. 이렇게 다 잘해주면서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교회 한번 갈까요? 이렇게 그냥 듣는지 안 듣는 듯이.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아유 내가 이러고 저러고 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뭘 알겠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남편이 저한테 모든 의견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맞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않아 또 이러시지 마시고 내가 뭘 알겠어요. 이게 접근과 반응의 그 연합의 방법입니다. 큐티하면 이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남편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기도 요청을 하고 많은 지체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자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 된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소망이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강한 우리가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됩니다. 강한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자매를 연약한 자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매는 피해자도 연약한 자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사명공동체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자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남편을 위해 용납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일도 잘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남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근데 저는 치우쳐 있어요. 예. 자꾸 이 말씀 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큐티를 하는데도 꼭 치우친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때그 속에는 소모 빌하와 가늠한 루벤이 있고 살인한 시므온 레위가 있고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있었고 근데 열두 아들 중에서 반 이상이 서출의 자식으로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점 많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숫자를 말함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진정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열방의 약점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강한 우리 사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힘든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더 절망적이 될것 같습니까? 더큰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까? 개척 준비 기도회를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탕만져만 오라. 배부른 사람까지 올 자리가 없다. 진짜 자리가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들 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분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배 때마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든 분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축복은 연약한 분들이 살아나서 또 다른 연약한 분 성도들을 돕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것처럼 복닥거리며 돕고 지금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아둘람 공동체의 식구가 이제 400명인데 식구까지 1000명이나 되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지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또 우리들 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교인이 몇명 되지 않았을 때 개인 파산 신청자들을 교회가 돕겠다고 회생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40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추수감사원금은 성도가 많이 늘어난 지금까지도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신 또한 가지 사건은 이렇게 빚진 분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조금의 빚 없이 교회를 헌당한 것입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라 하니 적어도 우리들 교회에 온 이후에는 빚을 안 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CEO를 했던 분도 청소를 하시고 ABCD 이 대학 출신도 도우미로 나가시고 가치관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놀지 않고 일을 하려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자가 헌금한 것도 아닌데 개미 군단이 복닥거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원하여 영육 간에 서로 도왔기에 우리들 교회는 아둘람 교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사람들이라면 사회에서 불만 세력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거친지 다윗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서 양육받고 다윗 왕국에 엄청난 요직을 다 차지했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반역을 당해 맨발로 도망갈 때 모두가 등을 돌릴 때이 400명 끝까지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비록 거칠고 원한을 갖고 온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원한을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환난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불의를 행했다는 기사는 그 이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말로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교회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면 사명 공동체가 되어 행복을 누리니 부흥은 따라오는 부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환난당한 자들만 오라고
정말 피난처가 여기에 있으니 오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힘들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것처럼 저도 힘들었기에 여러분들이 오면 마음이 그냥 하나로 딱 뭉쳐졌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묶고 나면 진짜 지체가 되고 자원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힘든 분들이 오시면 살아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슬로건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우리들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최고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사명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은 내 고난을 말씀으로 이제 반짝반짝 닦아서 내놓는 것이야. 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지난번 김 집사님도 그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똑같이 목장에 가는데 한 분이 계속 나보다 더한 고난을 가졌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닦아서 이렇게 딱 내놓으니까 1년을 그렇게 듣다 보면 나도 하나 내놔볼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막 말씀으로 닦아가지고 딱 내놓으면 그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상품의 주인공들이에요. 보석의 주인공들이에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딴 게 선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합니다. 사명 공동체는 이렇게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용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슬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강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공동체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정말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정도세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바울도 강한 것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강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족 우상주의 아직도 빠져 있습니까? 정말 이 모든 나의 문제를 보고 내가 이제 내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내서 사명을 내가 찾게, 그래서 열방으로 나의 모든 고난이 지경이 넓어지는 고난이 되게 해달라. 남들만 그럴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데 내가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주님,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의 고륙에 구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정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는가, 날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명 때문에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한 사람도 같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명을 일깨워주는 이 사명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에서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중재자가 돼야 되지만은 날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자 입장에 설 때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목사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거는 또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내 죄를 알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는데 우리 각자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사명 공동체에서 서로가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볼 때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만 있는데 우선 저희들에게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내가 내 죄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이렇게 내놓을 때의 열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옳고 그른 사람이 없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명이 와서 닿지 않는 우리들, 주님, 우리 가운데도 목장 가운데도 부부 가운데도 다른 믿음으로 앉아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강할 수도 없고 약한 것도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 되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사명 공동체에서 서로 안 되는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서로가 죄인의 입장에서 서로가 도와주며 갈 수 있도록 그냥 내 모습을 내놓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린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외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가치관이 아버지 확실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